4차방정식, 계속해서 고차방정식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때 두 어근의 알파벳 따라올 때 비놈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뭐가 빡 떠올라?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지금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 허근, 허근이라고 했어, 지금.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 문제 읽기 전에 빡 떠올라야지. 곱셈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싶은 충동이 떠오를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래서 이게 첫 번째를 써먹을 것 같은 게 느낌이 팍 떠올라야 돼. 그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2차까지 다운시켜줘야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이 0이 되는 x가. 그럼 상수의 약수는 1 또는 2,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오케이? 2를 넣어볼까? 2를? 2를 넣어보면 2의 4승 16. 2, 4, 4, 2,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러면 0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해가 2가 나오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x나 2를 넣었더니 0이 성립됐잖아요. 그럼 그는 2라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조리제법 1, 마 2, 그렇지, 마 3, 5, 쏘리. 3차가 없네. 3차가 없네, 0.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3차 없으니까 0 적어줘야지. 2 넣으면 1. 2, 4. 2, 4. 그러면 1. 2, 0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x의 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뭐가 존재할까, 우리 친구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안에 근이 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놈의 인수는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까지 다운시켜줘야 되잖아. 이때 이제 신속 정확하게, 여기 x 제곱이죠? x 3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상수항이 1이니까, 그렇지? 2를 곱해야 되지. 계수 비교법. x 일체 계수가 2죠. 그럼 봐봐, 얘가 x잖아. 그럼 여기도 플러스 x. 그래서 더해서 2x가 되죠. x 더하기 x니까 2x가 되지. 됐나요? 그때 두 허근이 알파벳화라고 있어. 그럼 이놈의 허근을 갖겠죠. 한 배씩 이용해볼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지, 허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니, 우리 친구들? 1차의 곱 안 돼요.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은 상수항.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1 빼기 2에서 붙인 걸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고차 방정식 몇 차까지 다운시켜준다? 2차까지 다운시켜준다. 이때 두 허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죠, 우리 친구들.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2차 방정식 열심히 잘해야 돼,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